한국교회 23개 주요 교단들이 동참하고 있는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14회 총회와 정례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안건 토의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의 개혁 대신 교단에 가입을 허락했으며 예장 고신 이영한 사무총장을 간사장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어 한교총 신평식 사무총장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책 활동에 대해 보고했으며 사립학교법 개정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경건회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합동 소강석 총회장은 한국교회의 연합은 역사적 소명이자 필연적 사명이라며 한국교회의 연합과 세움을 위해 우리가 힘을 모으고 하나 되자고 강조했습니다.